내종양 걸리는 거 아니야? 그렇게 오늘 수빈이랑 넷이 만나기로 했어요. 근데 저희가 30분 일찍이었습니다. 오늘 어떤 걸 가죠? 다들 바쁘다고 갔는데 자기 빼고 모두가 모여서 놀고 있다면? 오늘 폭신의 스토리! 아니 우리 생일날 두 분 찍었잖아요. 일단 찍었잖아요. 지금 2-3년 남았고 지금 대본화 돼 있고 이제 찍으면 되는데 동서지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. 맞아요. 아주 얄미운 느낌이 있어요. 그런 느낌 잘하거든. 근데 얄미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주 그냥 띵! 보셔줘야 돼요. 해야지. 그리고 또 수빈이가 음주가무도 좋아하지만 이런 게임, 맞아요. 뭐 보드게임, 뭐 고스톱 이런 거 현장에 그래서 몸만 걸리면 예, 우리가 이제 빨리 짜고 나서 고스톱을 치자고 했어요. 근데 우리가 치다가 다들 약속이 있다고 갑자기 다 빠지고 3명 다 수빈이는 아쉬운 마음에 집을 가겠죠? 네. 근데 그때 제가 슬기한테 또 부탁을 했어요. 슬기 전화를 받고 여기로 올게요. 근데 우리 셋이 거기서 고스톱을 치고 있고 맛있는 걸 먹고 있다면 수빈이의 반응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엄청 서운할 것 같은데? 아, 세요 이거 단순해가지고 엄청 서운할 것 같아. 욕 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. 욕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냥 웃길 것 같아. 수빈이의 단춤구멍 눈이 얼마나 더 커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. 네. 자, 가보실까요? 네. 함께 가시죠. 구름 구름. 아. 오, 대학생 느낌. 아, 뭐해? 대학생 느낌. 대학생 느낌. 근데 왜 한강은 왜 청바지 입고 운동을 하는 거야? 아니야. 아니 한강 나는 진짜로 막 입고 운동, 땀 빼려 운동하는데 얘는 에어팟 딱 끼고 이리저리 얼굴 보면서 구독자분들 다 알아봐라. 아니 에어팟이 꾸민 거야? 아니가 진짜 어디서 청바지 진짜 안 입었던 거야? 왜 청바지로 봤지 내가? 에 오빠 그리고 나는 그게 진짜 막 입은 옷이야. 아 입은 옷이야? 잘 입었었어. 그 오늘 얼굴 뭔데? 익설이야? 아 익설 인사 가족이라는 채널. 아 알죠 알죠. 내가 역할하잖아. 아 엄마. 나 근데 화장하니까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지. 고스톱 누가 챙겼어? 고스톱. 아 너무 좋아해. 너무 좋아해. 아니, 연장해. 나 진짜 타짜야 오빠. 걱정돼. 나 진짜 잘해. 수빈 선배가 왜 이걸 잘하는 줄 알아? 카드를? 왜? 눈을 못 잃어봐 상대. 맞아. 진짜로. 진짜. 어쨌든 여기는 며느리잖아. 며느리가 총 3명이 나와요. 며느리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그리고 외국인 며느리 한 명이랑 오케이. 그리고 수빈이 오케이. 오케이. 대본을 지금 칠까? 아니야. 대본 쳐야 될 것 같은데. 대본 쳐야지. 맥북 있지. 대본 칠 거야? 언제 촬영인지. 아 근데 그냥 지금 안 치면 언제 치나? 아니야 대본은 내가 혼자 치는 거야. 그래. 그래. 정말 비도 오는데 뭐. 그래. 비 오잖아. 아 평소에. 아이 그 잠깐만. 서커스 끝나고 치우는. 끝나고 알지 자기 차 자기 차. 나 동전 털었다. 오케이. 진짜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었어. 야 그래도 나도 이거 나 한다고 털었어. 이거 챙겨오긴 했어. 와! 승우야 넌 언니? 어떻게 하는 거야? 어? 아 승우 고스톱 못하는구나. 아 진짜? 고스톱 안 할까? 아니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해본 적이 없어?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 진짜로? 거야? 야 그러면 딴 거 하자. 왜 안 싫어? 아예 몰라 아예. 아이 모르지. 에이씨 그럼 이렇게 야 셋이가 됐어. 하면서 배우면 되는 거야. 하면서 배워봐. 근데 이제 그 아 근데 나 진짜 잘하거든. 아 오빠 나 타짜야. 할머니 타짜. 아 언니 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같이 배웠어. 그러니까 1도 모르겠어. 너 맛있는 거 좀 시켜 마시는 거야. 자 하세요. 맛있는 거 지금 시켜도 돼요? 맛있는 거 시켜요? 지금 시키면서 그래. 아 그래? 배불러? 하긴 판 펼쳐주고 하는 거 그래. 야 이거 그래도 낫다 했다. 야, 제 쓰레기인 거 아니지? 아, 진짜 먹기 싫은 거. 언니 하도 못 먹네. 아, 씨. 이야. 뭐 없어? 와! 2점, 3점 땀 났네. 아, 어떻게. 이거다. 뭐, 아, 아니야. 사줘야지. 이거 스톱! 야, 얘 피박이야. 주세요. 그냥 가볼게요. 어? 봐도 모르겠어?
봐도 모르겠어? 어? 봐도 모르겠어. 어디가? 아 너무 재미없어. 밥 안 먹어? 뭐야 야. 아 속 안 좋아. 속이 안 좋아. 야 너 그랬잖아. 아 근데 뭐 하나도 안 돼. 어떻게 뭐 하시면 가는 게 낫지. 아 이거 한 번만 더 보고 가. 하나도 안 돼. 에이 너무 신나게 쳤다 혼자. 아니, 그래 가지. 어 근데 야 그렇다고 진짜 가? 야 아, 가는 거야? 진짜? 따라 한가위 이제 하나 가져가면 되죠? 하고 와이프가 갑자기 갔네 집에. 집에? 왜요? 그 갔다 없다고 하지 않았나 보다. 가야 될 것 같아. 미안해 미안해. 아, 어, 그 좀만 놀아봐. 너 한 요즘. 근데 어떻게 바로 가? 어, 서야 돼. 아, 와이프 알다 잡혀서 가. 아 집도 꺼놓고 가야 될 것 같은데. 나 왜? 아니 나 얼마 전에 소개팅 했다 그랬잖아. 근데 그 남자가 애프터 신청 들어왔거든. 그래가지고 오늘 만나야 되겠어. 무슨 애프터야? 뭐라고? 무슨 애프터야? 뻥치지 마. 아, 진짜야.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아 뻥치지 마. 가게 좀 그래서 집도 꺼놓고 빨리 달려. 아 장난하지 마. 무슨 아 진짜라니까. 아 진짜. 아니 이거 갑자기 가면 어떡해. 택시 갔어. 택시 갈게. 아 진짜 이렇게 간다고? 갈게 갈게. 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야 슬기야 지금 아까 오빠가 말했던 거 있지? 어. 그 수빈이한테 지금 전화하면 돼. 가서 어. 네, 너 사무실에 너 지갑 놓고 온 거 같다고 확인 좀 해달라고 급하게. 아, 어. 급하게 말해야 돼 급하게. 아 급하게 말할게. 아 고마워. 지갑 찾아달라 해가지고. 아니다 우리는 갑자기. 어 아니 뭐 어 어 너가 아니 너가 뭐라고 했지. 나 미안해. 음식이라고. 미안해 미안해. 미안해. 아니 우리 둘만 그냥 니통 그런 거 회의할 거 있어가지고 둘이 이거 캐릭터 연구 좀 더 하자. 아니 나 아까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. 아니 그게 아니라 아씨 뭐 하다 좀 아무도 안 아, 네, 다 간다고 해도 둘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 상한가 5,000원에 조건을 3개 중에 2개 너만 계속 너이주라니까 우리도 막 짜증나서. 너 왜 왔다고? 나 슬기 지갑 때문에. 아 지갑 왜?
찾아달라고 그랬어. 오지 마. 어? 지금? 지금 찾아가면. 맨날 그때도 너는 너가 다 따니까. 아 내가 따.